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믿음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날잘 모르시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아이가 2년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은 그왜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치료가 되면은 왜 우리 수술도 해야 되고. 자궁 적체라고 그게 드러내잖아요. 그죠? 네. 아, 그때 참 정말 병원에서 정말 많이 실망했을 것 네, 그때 너무 같아요. 아니, 결혼도 안한 힘들었던 게, 자매가 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걔가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 게, 걔가 그 자궁을 그렇게 수술하는 병동이 마침 산부인과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기를 낳는 산모들이 그렇지. 옆병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산부인과. 잔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우는 거예요. 저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딸을 주신 것 같은 게, 걔는 너무 괴롭고 아픈데도 이제 먼저 제 걱정을 했어요. 엄마, 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인데 나는 자궁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 슬픈데 엄마 슬퍼하지 마. 근데 나는 너무 너무 화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렇지. 거예요. 복도에서. 근데 그때 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러실까?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그래.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도 없지만 어떻게 됐든 하나님, 얘는 믿음도 좋고 이런 애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죠. 예. 아니,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너무너무 눈물보다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 너는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래도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서.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걔는 그런 말 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걔가 이제 워낙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걔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남가주 사랑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제니퍼야, 서원하라고.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서원하라고 막 이러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나 내가 살려주시면 뭐 이런 그래서 서원 내가 기도하라고. 빨리 해. 서원해. 서원해. 나는 이제 서원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걸. 그래서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왜 서원 안 해? 내가 막 너무 화나서 그랬더니, 엄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그런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너참 잘났다. 너참 잘났어. 나는 그때 정말 걔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는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걔 믿음을 보시고, 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걔가 하늘나라 갈걸 걔가 이미 알았는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딸 내가 어떡하면 좋아? 우리 제니퍼, 우리 딸 어떡하면 좋아? 그러고 제가 막 울었더니,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애가 아프고 정말 오늘 밤에 간다고 그러는데도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고, 지금도 넌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라고,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앉아서 이제 오늘 밤에 애가 정말 눈을 감을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라고 그래서 앉아 있는데 예. 2시 이렇게 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2시에? 모르게 졸음 오죠. 끄떡 하는 거예요.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그때 제가 이렇게 졸다가 아,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잠이 올까? 졸음이 올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제가 그거를 너무 느끼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사자 성어 중에 말이죠.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무슨 뜻인지. 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고통, 괴로움, 슬픔 이런 뜻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응? 언제 그럴까요? 가장 그런 순간이 그 자식을 잃었을 때 그렇지. 그 부모의 심정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창자가 끊어질 맞아요. 듯한 그런 아픔이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초대 손님이 그런 분인데 이분은요. 작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MBC 드라마 전원일기 있잖아요. 전원일기 작가도 하셨고 그 단편극 베스트 극장도 몇 번 쓰셨고 그리고 오늘 책도 내셨는데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란 책의 저자이신 홍혜경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냥 이게 딱 봐도 작가님스럽습니다. 저는 배우인 줄 알았는데. 네. 작가 일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본격적인 건 아니지만 글쓰기. 글쓰기를 하시게 된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미국에를 이제 1983년도인가 그때 이제 결혼하면서 들어가게 됐는데요. 이제 저는 사실 음악을 피아노를 전공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사람들이 제가 편지 보내면 재밌대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중간에 한국에 나와서 좀 살게 될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이제 그때 이제 한국에 나온 김에 이제 나는 이제 거꾸로 유학 왔다고 생각하고 그런 책 쓰는 데를 좀 공부해 볼까 그래갖고 어떻게 김세현 씨가 하는 그 이제 여의도에 하는 거기를 다녔는데 이제 다니다가 그해 그 MBC에서 하는 베스트셀러 극장 거기 단막 거기에 지금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선돼가지고 베스트 극장하고 그다음에 전원일기 이제 몇 편 썼는데 또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돼서 아이고, 아깝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작가 생활을 하고 지금의 이걸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게 제 계획대로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상 작가가 돼서 세상적으로 드라마 작가면 사실 돈 되게 많이 벌거든요. 맞아.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다시 미국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그거 막으시고 그리고 또 대신 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딸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관한 그 책을 쓰게 하시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제 계획과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인 것 같은 거를 제 삶을 이렇게 보면 너무 많이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들어요. 그러면 집사님 우리 신앙 저기 신앙생활 얘기해요. 미국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하셨어요? 아니 저는 미국 가서 신앙생활 잘 안 했어요. 여기서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저는 이제 미션 스쿨은 다녔어요.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예원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조용기 목사님께서 막 여의도 가시기 바로 직전에 서대문에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 서대문 근처 살았는데 그때 이제는 어떤 엄마 친구분이 이제 인도에서 가셨나 봐요. 그래갖고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형제가 딸만 셋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고 동네 그 서대문에서 작게 그때는 청년 목사였어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자실 뭐 그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집에 목사님하고 이렇게 최자실 목사님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방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신방 오셨대요. 네. 그렇다고 뭐 이제 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막 그때 교회를 잘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럴 때인데 막 조용기 목사님이 내 머리를 너무 세게 붙들고 머리를 붙이셨어. 미십니다 막 이러는데 뭐 그리고 또 최자실 목사님이랑 옆에 있는 분들도 막 그런데 나 너무 이제 중학교고 그러니까 그렇지 예민할 때라 네 그래갖고 너무 싫어 머리 만지고 싫어하잖아 네 너무 싫었는데 막 근데 또 한 번은 학교 끝나고 왔는데 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기도를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저희 동생들은 한 번도 못 받고 저만 받았어요 어머머머. 그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제가 딱 끝나고 왔는데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그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미국 가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미국 가서는 이렇게 피아노 친 사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음대 나왔다니까 막 피아노 반주를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그냥 했지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아, 교회 반주는 하시되 신앙은 별로 없으시죠? 네, 이제 전혀 없이 했는데 이제 그렇게 붙들지 않으면은 교회도 안 나올. 근데 정말 믿음 없이 다녔어요. 그러면 자녀들도 그럼 믿음 근데 생활을. 근데 저희 딸은 이제 저는 막 교회를 애들을 데리고 다니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미국은 이렇게 누가 라이드 안 해주면은 데리고 못 가죠.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친구 엄마가 자기가 다 데리고 다니고 데리고 오고 할 테니까 우리 딸이 꼭 얘랑 같이 교회 다니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나는 못 한다고 나는 이제 그렇게 애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한다 그래서 다니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걔는 믿음이 이제 너무너무 뜨거웠던 것 같아요. 자녀를 어떻게 두고 계시죠? 딸만 둘이었는데. 네, 큰딸 얘기해 지금? 네. 큰딸? 네. 그때 몇 살이에요 그럼 큰딸이? 그때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그때 그렇게 교회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생각하면 그 걔가 그때부터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냥 또 교회 가니 뭐 이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정말 건성으로 그 엄마는 교회를 다니지만은 반주하러 다니고 그냥 건성으로 다녔는데 딸은 그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뜨겁게 만난 경우예요. 자 그러면 따님이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모습 보이잖아요. 그러면 엄마한테 뭐라고 뭐 권면의 얘기라든가 엄마 좀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이 교회 좀 가자 많이 했죠. 왜냐하면 저는 그때는 좀 세상적이어서 이렇게 뭐 작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제가 또 나중에는 또 미국에서 이제 작가가 못 되고 또 다시 미국에 가게 됐으니까 또 한의사 공부도 해서 한의사 자격증 땄어요. 한 대만 하시는군요. 아니 뭐 그러지 않은데 그래서 미국 저는 한의사? 이렇게, 네네 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막 세상적인 걸 아이들한테 도전을 주고 싶었는데 이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딸은 그래요. 자기는 이제 나는 걔가 이제 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우리 엄마는 네. 그런데 걔는 그렇지 않고 자기는 누가 제일 부러운 줄 아냐고. 그래서 누가 제일 부러운데 그랬더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엄마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부럽다. 그래서 내가 기도 같은 소리 한다. 너 그게 밥 몇 개 주니? 그러면서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여자는 똑똑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몰랐는데. 아니 그렇게 직접 얘기했다고요? 네, 딸한테? 기도가 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이렇게 광신자 같이 너무 열심히 딸이. 교회를 다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이제 한 번은. 저기 뭐야 지선자매 그 자매가 그 미국에서 그분이 아주 처음에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할 텐데 그때 이제는
우리 딸이 저한테 엄마 이 간증은 꼭 봐야 된다고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그 딸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그냥 막 되게 큰 인심 써주는 척하면서 이제 갔는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걔가 이렇게 막 이제 갑자기 막 땅바닥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라는 거예요. 딸이? 네. 그래서 내가 너 왜 더럽게 거기 앉냐고 일어나 앉으라고 막 그래 무슨 그렇게 누가 보면 사연 있는 줄 알겠다. 너 빨리 일어나. 막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그랬더니 이제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는 엄마가 되게 하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간증하게 된 게 너무 오게 된 게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집이 지금 생각하면 또 그건 또 딸한테 참 감사한 게 저는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많이 부르고 막 이르지 않아요. 이제 그냥 우리 딸은 그 미국에서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걔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맡다 보니까 그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애들 뭐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 애들을 모여라 그래갖고 맨날 밥 해먹고 뭐 하고 또 막 그러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됐든 밥도 있고 쌀. 저희 시골에는 네. 저기네. 네. 교회 언니네. 네, 교회 언니. 그래서 정말로 좀 걔가 좀 이해 안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참 감사한 게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하나도 없지만 어떻게 됐든 그 집은 저희 집이었고 딸을 통해서 제가 우리 집을 그렇게 오픈할 수 있었던 네. 것도 또 지금 생각하면 그렇지. 참 감사해요. 그때는 너네 교회는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너밖에 없냐고 왜 너만 하냐고 따님한테 그러셨어요? 네, 맨날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되지 뭐 네. 세상적인 엄마하고 네. 영적인 네. 딸하고 부딪히면 그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일에 있어서 네. 발벗고 뛰었던 우리 딸이 아파요. 그러니까 암인데 그 자궁에서 생겼는데 그게 자궁암이라 그 저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육종암이라 그러더라고요. 육종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아주 종양 중에서도 악성 종양이고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제 믿음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은 날 잘 모르시니까 너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아이가 2년 동안 참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은 그 왜 치료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치료가 되면은 왜 우리 자궁 적체라고 네, 그게 네, 드러내잖아요. 그죠? 네. 아 그때 참 정말 병원에서 정말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결혼도 안 한 자매가 네,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걔가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좀 마음이 아픈 게 그 걔가 그 자궁을 그렇게 수술하는 병동이 마침 산부인과 병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는 자궁을 이렇게 적출하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아기를 낳는 산모들이 옆병에 있는 거예요. 미국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잔인하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우는 거예요. 저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특별한 딸을 주신 것 같은 게 걔는 너무 괴롭고 아픈데도 이제 먼저 제 걱정을 했어요. 엄마, 더 어떤 사람은 병원에 이렇게 입원한 게 아이를 낳기 위해서인데 나는 자궁을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엄마 슬픈데 엄마 슬퍼하지 마. 근데 나는 너무 화나고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복도에서. 근데 그때 참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제 이러실까?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데려가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믿음도 없지만
어떻게 됐든 하나님 얘는 믿음도 좋고 이런 애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죠. 아, 예. 자궁절제를 했지만 그래도 몸은 이제 제대로 건강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재발을 해요. 네. 몇 년 만에 재발해요? 그러니까 바로 재발했어요. 네, 바로 재발해요. 바로? 네, 바로. 그러니까 한 6개월 만에. 네. 그리고 6개월 만에? 네, 네. 그래서 야, 그거는 이때는 진짜 하나님 원망하셨겠네요. 네, 원망 많이 하고. 그런데 저희 딸은 그 정말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욥기 이런 것도 몰랐지만 예. 정말 그 욥의 와이프 아내처럼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걔가 당한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근데 나는 그 지금도 우리 딸이 참 딸이지만 그런 게 사실 정말 많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 한 번도 저한테 아프단 소리를 안 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요즘에 너무 아픈 데가 많아요.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아프고 뭐 이렇게 아픈데 아프단 말을 많이 해요. 아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갖고도 이렇게 아프다 그러는데 우리 딸은 얘는 어떻게 네. 단 한 번도 아프단 얘기를 안 했을까? 네. 네, 참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가분한 딸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네. 너무너무 눈물보다 어떤 때는 화가 나니까 너는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래도 좋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면서 그랬더니 뭐래요? 그랬더니 걔는 그런 말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걔가 이제 워낙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던 아이인데 걔가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정말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 그럴 때 그때 남가주 사랑교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목사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제니퍼야 서운하라고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서운하라고 막 이러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뭐 이런 서원 기도하라고. 빨리 해. 서원해. 나는 이제 서운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는 걸. 그래서 그랬더니 끝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 왜 서운 안 해? 내가 막 너무 화나서 그랬더니 엄마,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그런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하고 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너 참 잘났다. 너 참 잘났어. 나는 그때 정말 걔가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정말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저는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걔의 믿음을 보시고 제 믿음이 아니라 우리 딸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걔가 하늘나라 갈 걸 걔가 이미 알았는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우리 딸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제니퍼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제가 막 울었더니 엄마 미안해 난 하나님 딸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애가 아프고 정말 오늘 밤에 간다고 그러는데도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너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고 지금도 넌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 딸이라고 널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좋아 막 이랬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앉아서 이제 오늘 밤에 애가 정말 눈을 감을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라고 그래서 앉아있는데 2시 이렇게 되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나도 2시에? 모르게 졸음 오죠. 끄떡하는 거예요.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엄마라는 사람이 그때 제가 이렇게 졸다가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우리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나는 잠이 올까? 졸음이 올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정신을 차리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아이를 아무리 사랑해도 육신의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구나. 아,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구나. 제가 그거를 너무 느끼는데 그때 정말 이렇게 졸고 있는데 누가 저를 막 깨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하는데 누가 정말 귀에다 대고 시편 121편을 읽으라고 저를 막 깨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성령님이 저를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 막 아이가 이제 그 다음날 아이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때 제가 이제 121편을 이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예. 이제 봤는데 그게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 말씀이고 하나님 주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그러고 예. 이제부터 영혼까지 너를 지키신다고 이랬는데 아무리 내가 딸을 사랑해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아이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저도 들었지만 그 누워있던 아이도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울고 있는 제 손을 놓고 주님 손을 잡지 않았나 저는 이제 네, 그 마지막 날 네, 엄마 그런, 미안해 네. 나는 엄마 딸 아니고 하나님 딸이야. 네. 그런 고백. 그러면 그 딸이 네. 엄마가 듣기에는 그 마지막 밤이 정말 정말 괘씸하고 네. 서럽고 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 들겠지만 네. 근데 그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아, 집사님. 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막 정말 하나님. 나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어쩔 줄을 모르겠는 그렇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사실 저는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도 않고 예.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를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네요.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할 그렇지, 필요도 그렇죠.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먼저 안 데리고 온 이유를 알고 싶니? 그러면서 너는 그러면 지옥 가잖아. 그러면은 너는 딸과 영원히 만날 수가 없어. 너는 그러네. 딸을 정말 영원히 만나려면 이제부터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면 예. 너는 영원히 딸을 만날 수 있잖아. 예. 간절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제가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는데 예. 하나님만이 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예.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리고 저를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잠언 8장 17절 말씀처럼 간절하게 이제 하나님을 찾았던 것 같아요. 홍혜경 집사 그러면 탁 생각나는 게 이제 큐티예요. 큐티. 네. 네. 큐티를 왜 시작하셨어요? 어느 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는데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이렇게 구체화 형상화된 어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이면 지금 내가 이걸 피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거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좋다. 내가 이 하나님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자. 끝장을 봐보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붙들었어요. 사실 나의 큐티는 그 집사님이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사실 나의 큐티는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몸부림.
이제 큐티를 통해서 매일 말씀해 주시는 주님하고 교제를 하지 않으면은 정말 아까 읽어주신 대로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보면 너무 힘든데 그래도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네, 있어요. 살아갈 수가 있어서 그래서 큐티는 정말 출애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간은 너무 악해서 하루라도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맞아요. 금방 우리는 변질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큐티라는 게 참 좋은 도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뭐 그런 이런 어려운 단어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말씀 안에서 나의 예, 모든 예. 거를 찾으려고 해서 네. 그 어떻게 보면은 동병상련이라고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을 자꾸 만나게 하셔서 위로하게 하셨다고. 그건 이제 중보기도 역할이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정말 그냥 어디든지 제가 필요한 곳이면 달려갔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막 너무 전도했어요. 택시 아저씨한테도 예수님 뭐, 전하고 네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냥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저씨들이 너무 기분 나빠하셔서 아저씨가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꼭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 다녀도 인상 좋다는 말씀 때문에 막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전도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쁜 집사님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지? 어떤 분이 뭐 전도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요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이 참 인상이 되게 온유하고 그렇게 보이신다면서 막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내릴 때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어떤 교회 장로래. 근데 이게 택시에 손님들이 타면은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대요. 근데 제가 제일 잘했대요. 지금까지? 네. 너무너무 전도를 너무너무 잘한다고. 일부러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진작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어떡하나 자기 전 타는 사람마다 본대요. 근데 제가 택시를 타면은 그 아저씨 언제 볼지 모르니까 사실 아이 아픈 얘기는 남한테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제 세상적인 생각이고 그냥 다 오픈해서 아저씨 저는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아저씨도 꼭 하나님 만나기 원해요. 그리고 택시 아저씨 거기 보면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마음 이렇게 카톡에다 이렇게 저장해갖고 중복이 도 아저씨 며칠 기도할게요. 네네 좀 며칠 동안은 뭐 계속은 안 하지만 좀 며칠은 기도해드리고 그래요. 병원 저기 중환자실이나 중환자실. 뭐 이런 데 가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급한 사람들 기도들 많이 해요. 그런 경우도 있으셨다고? 네, 많아요. 많았어요.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친구가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다고 저보고 와서 기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나는 왜 나한테 시켜? 나는 내가 진짜 뭐 목사님도 아니고 그랬더니 뭐 또 막 부탁을 하는 건데 그럼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 딸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 이것도 딸이 원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중환자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그 몇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앉은 어떤 부부를 봤는데 이제 딱 느껴지더라고요. 저 사람네는 아이가 아프구나. 왜냐하면 뭐 어른이 아픈 사람과 뭐 사고로 그런 사람과 아이가 아픈 사람은 이렇게 저는 보면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얼굴로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겪어봤으니까. 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들어가면서도 그분들이 되게 신경이 쓰였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중환자실에 이렇게 커튼이 이렇게 쳐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정말 아이가 숨을 거두기 직전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친구 아버지 기도는 정말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친구 아버지 때문에 저를 거기 오라고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아이 때문에. 아이가 어려요?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 또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친구 아버지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나오는데 정말로 누가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실 말도 안 되지만 그 옆에 그 커튼을 열었어요. 그 보고 정말 그 아이가 교통사고였대요. 정말 설명하기 힘든 참혹한 모습으로 정말 사실 저랑 상관없잖아요. 근데 아이 부모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냥 엄마 손을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여자가 누군가 그냥 그랬죠. 저도 아이를 잃었다고. 네, 그래서 그냥 붙들고 근데 하나님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이제 저녁에 친구한테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저녁에 그 옆 침대는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옆 침대? 내가 가서 보고 연락해 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비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유, 친구는 돌아가셨어.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거 알고 그 다음 날 제가 이제 장례식에 갔더니 그 엄마 저를 못 알아보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엄마 붙들고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다고 이제 이게 하나님을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숨을 거두는데 아무도 생명 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황망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손을 잡는데 그냥 얘기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로서 당신이 어떤 마음이고 어떤 지금 슬픔 속에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위로했을 때 아마 그분은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위로라는. 그 진짜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집사님, 그 이런 고백도 하셨거든요. 그 전에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내가 누군가한테 쫓아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 이상한 데도 가, 가서 상담이라고 뭐 그 사람 나한테 뭘 물어봐.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 도움말이라고 이렇게 서로 주고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그때는 위로가 됐는 줄 알았는데 위로 안 돼요.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큐티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정말 어떤 사람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그 가슴에 무드라는 거. 이거는 사람이 위로할 만한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우리한테는 이제는 알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됐죠. 우리가 저 큐티를 해봐서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그죠? 네. 이게 큐티가 이제 매일 매일 이제 저 그날 그날 날짜가 있잖아요. 책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큐티를 하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래 이건 말씀 내가 본 거야 그 전에 알아 다 알고 있어 그죠 성경 본 봤으니까 그리고 또 말씀도 들었던 거니까 그런데 이 밑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적용도 있고 뭐 이런 거 쓰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깜짝 놀래가 아니 지금 내 마음 상태와 내 환경이 요 안에 들어 있어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경험 많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이제 저 책을 낼 때만 해도 제가 정말 큐티가 뭔지는 모르고 그냥 만나를 주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씀 먹자 이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사실 그 오늘도 만나를 먹는 여자를 얼마 전에 써갖고 두란노에 원고를 넘겼어요. 이거는 죽는 여자고. 네, 이제 먹는 여자. 왜냐하면은 그 성경 말씀에 우리 주기도문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만나를 먹는 것 같아요. 죽기만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내가 뭐 어디 갔는데 너무 맛있다. 막 저기 뭐 집사님이 만약에 말씀하셔도 그래 그리고 정말 가서 먹어봐야 내 거가 그렇지, 되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그렇잖아요. 들어서는. 말로만 들어서는 진짜 맛있대? 뭐 이거랑 내가 먹어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성경 말씀을 더 이렇게 보면서 더 깊게 그 큐티를 하면서 내가 참 불행하고 그랬다면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다음에 진짜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그럼요. 맺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에
딸을 이제 만나시기 전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딱 천국 가서 딸을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모든 이 관계가 이어 달리기 같은 거이잖아요. 이제 딸이 한 거를 제가 이어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딸이 만약에 살았다면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아까도 큐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내 기쁨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많이 다니고 그런 것보다 이렇게 책으로 많은 사람이 읽어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렇게 정말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것만큼 경험하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면 하나님이 좀 그 되게 기뻐하시고 딸도 기뻐하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저 홍혜영 집사님이 이거 정말 어려운 얘기하셨어요. 그럼요. 네. 이 책에도 제가 책을 잠깐 봤더니 그런 말씀을 잠깐 적으셨는데 이 책을 이게 처음에 안 쓰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가슴 깊이 남아있는 내 서러움, 내 아픔을 다 긁어내야 되니까. 끄집어내고 긁어내야 돼. 그래서 싫다.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나오면서도 여기 여기 프로그램 이름이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정말 울면서 간증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을 정말 이렇게 간증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참 힘들지만 이렇게 매일 주님 안에서 이제 기쁨과 즐거움을 이제 갖고 살게 되었어요. 아니, 제니퍼가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 엄마가 너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그렇게 좋냐? 막 이러고 어떻게 보면은 딸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모독하고 모욕하고 하셨던 엄마인데 지금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큐티에 대해서 얘기 나누시고 그러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기도해 주시는 엄마를 원했는데 지금은 정말 그렇죠. 나를 위한 기도는 안 되지만 세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엄마가 되셨구나. 얼마나 기뻐할까요. 저기 집사님 우리 이 프로그램이 천국까지 간다는 거 아세요? 이 프로그램? 우리 저 요 앞에 좀 보시고 우리 딸 저 안에 있네 지금 천국에. 딸한테 우리 안부 인사 좀 해봐요. 엄마가 참 부끄러운 엄마였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너 만나고 싶어서 엄마 되게 노력하고 있어. 정말 엄마 소망은 너 만나는 거밖에 없어. 제니퍼 엄마 정말 잘하다가 갈게 제니퍼야. 그때도 사랑했지만 엄마 지금도 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어. 근데 정말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 불쌍한 자 아니잖아. 하나님이 우리 불쌍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 아니잖아. 너도 그거 알고 나도 그거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엄마 최선을 다해서 너처럼 살다 갈게. 제니퍼야 엄마 많이 사랑해. 네. 네. 고맙습니다. 따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엄마 잘하고 오세요. 여기 너무 좋아요. 엄마 기다릴게요. 그리고 얘기할 것 같아. 네. 집사님, 아 우리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즐겁게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렇죠? 예. 이제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네. 기도 제목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을 혹시 또 나오게 된다면은 그냥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 믿음의 분량대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각 사람에게 맞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큼 저한테 1달란트를 주셨으면 1달란트만 남기고 제가 1달란트 받았는데 5달란트 남기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저에게 주신 만큼 남겨드리는 그런 걸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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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근데 많은 걸 맡기셨어요. 책을 보고 또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다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을 중보자로서 그래.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 그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또 우리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함께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 이게 봤고요. 오늘도 만나를 먹는 여자 2편 나오면 또 연락 주세요. 네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우리가 처음에 단장지혜란 말 썼어요. 어려운 말이에요. 저보고 쓰라면 저도 못 써요. 한자로 쓰려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다 그랬는데. 네. 맞아요.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게 맞습니다. 단장지혜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들은 그쵸. 그게 아픔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집사님께서 자식을 먼저 보내고 그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어떻게든 기쁨으로 승화하셔서 지금은 많은 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한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잖아요. 이 방송을 정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나 또 믿음의 걸림돌이 뭐 잠깐 좀 넘어지시거나 조금 멈춰 계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전도용으로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네. 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요.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세워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멘. 네. 그러니까 기독교 대안학교 관심 있는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네. 다음 세대 운동본부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편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